자,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나와주세요. 아들 바보에서 딸 바보가 된 우리 엄마. 우리 딸 최고! 화이팅! 화이팅! 팀명 자체가 우리 딸 최고예요. 자, 네? 우리 딸 최고. 너무 딸을 이렇게 대놓고 편애하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뭐 어떻게 있으신가요, 어머님? 네, 저는 아들만 아들만 사랑할 줄 알았어요, 실은.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딸한테 더 정을 쏟고 더 사랑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. 아하. 우리 딸 사랑해. 어머니 너무 기계적이신 거 같아요. 아니. 아니 어떻게 이 마음에 변화가 생기신 거예요? 그럼 그 전에는 아드님을 편해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. 심령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신 거예요? 네, 우리 아들이요 2년 전에 장가를 갔어요. 근데 저희 집하고 거리는 멀지가 않거든요. 예, 차로 한 10분 거리인데 예, 장가 간 뒤로는 예, 집에 오지도 않고 잘 안 와요. 이제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예, 이럴 때마다 이제 제가 딸한테 좀 투털거려요. 예, 이럴 수가 있냐. 응? 엄마는 그만큼 지한테 사랑을 베풀었는데 장가 갔다고 응? 이렇게 한 번을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오고 너무 좀 서운하다 예, 그랬을 때 우리 딸이 많이 위로를 해줬어요. 아, 예. 그래서 죄송한데 예. 아드님하고 저랑 자리 좀 비켜드릴까요? 저랑 이제 누나랑 이제 5살 차이거든요. 네? 그래서 좀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또 집에서 막내다 보니까 뭐 어릴 때부터 그냥 호칭이 우리 애기 뭐 우리 애기 애기? 어, 네, 네. 아, 좀, 네. 불과 몇 년 전까지 네. 네.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우리 애기 하셔가지고 한 번은 뭐 어디 식당에 갔는데 네. 우리 애기 뭐 물 좀 챙겨주세요 이래가지고 뭐 식당 점원분께서 되게 애기가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네. 부모들 입장에서